앞으로 미래는 말이죠. 우리 경찰 조직이 있으면 30%는 국제 나가서 활동해야 됩니다. 국제로 나가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30%는 나가서 중간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30%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게 힘을 잡고 그 다음 이 40%는 밑에서 성장을 해오는데 이런 게 이끌어주고 여기 4대 3대 3으로 해가지고 밑에 40%는 발전을 성장해 나오는 거고 중간에 30%는 내가 이제 중간에서 활동하는 거고 그 다음 위에는 전부 다 국제사회하고 놀아야 돼요. 우리 청년님이 이게 국제사회 어디 그 나라 가가지고 아주 한 건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경찰이 위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의 뭔가 우리 국제사회 여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그리고 다목기가 있는 거라.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자리 한번 앉으면 내가 쫓아낼 때까지 막 궁디 막 이래 가지고 이거 뿌리가 아주 땅에 베기도록 의자에 앉아가 안 나올라 그러고 그래갖고 이 아래 사람들을 언제 교육시키면 성장을 시키겠어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넓어져야 그래야지 이 우리는 바깥 일을 하고 또 젊은 일을 여기서 키워내고 이자들이 올라오면 또 바깥 일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바깥에 또 이게 크게 뭐 일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중간 사람들 내가 캡처해갖고 데리고 나가야 돼요. 팀워크를 만들어가. 그러면 자리가 헐렁헐렁하니까 밑에 사람들 자꾸 진급이 돼갖고 왜 경찰로 들어온 사람들이 완전 어느 정도 오는데 왜 전부 다 내보내야 되냐. 자꾸 키워갖고 국제로 자꾸 퍼져야 되지. 나 이게. 이 사회는 공부시키는 데에요. 공부를 시켰으면 이만큼 시켰으면 그 다음 공부를 하게끔 이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아웃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진급 때문에 지금 목매이는 거예요. 진급을 환경이 되어 있어야지 맨 놈 올라가면 맨 놈 떨어뜨려야 되고 지금 이 꼬라지니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눈치를 보고 또 진급하려고 이카고는 판이 보니. 저절로 시스템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진급이 저절로 되고 그래 우회 공부를 하고 또 우회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총경이 되니까 환경이 좋죠. 대우하는 환경이. 그죠? 아닌가? 총경 정도로 올라가면 예, 간부가 돼도 왜 그 위에 올라가는 거하고 그 밑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럼 요 위에 올라가면 이 사회에서 차도 뭐 어떻게 이렇게 후리로 타게 해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활동하는 범위도 있고 내가 쓰는 경비도 그렇고 좀 이 잘해 주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전부 다 우리 세금이에요. 이 사회에 있고 국민들 세금이라니까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해 주느냐면 내 어깨 뻑이라고 니 잘났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부를 그만큼 더 하는 데는 비용이 더 필요하니까 그걸 뒷바라지 해 주는 겁니다. 그거로 내가 성장을 해 갖고 국민한테 보답을 해야 되지. 어째 그거 갖고 내가 그 누리고 앉았단 아, 이게 세상 꼬라지가 어째 이렇게 가르쳤노 그래. 우리가 대통령 돼 봐요. 얼마나 뒤를 받쳐주는 이 환경이 좋은지 온 국민의 힘을 거기다 쏟아주지 이 국가의 힘을 네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지 뭔가를 이렇게 헬기도 두 대씩이나 주대 비서들부터 해갖고 엘리트는 전부 다 네 밑에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렇게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갖고 더욱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5년을 딱 마치고 나면 인류의 인재가 돼가 있어야 돼요. 인류 사회를 볼 줄 아는 공부가 돼.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맨날 외국서 초청도 하지, 그쪽에 대접을 해주면서 공부 자리도 만들어주지, 뭔가 같이 의논도 하는 게 국제 지도자들하고 하지. 그런 것들이 국민의 힘으로 다 뒤를 받쳐주는 건데, 그걸 통치를 하고 나옵니다, 5년 동안. 이 바보가 대푼 거지. 통치를 해, 통치. 5년 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어. 그래갖고 밖에 좀 뻐개려고 나가다 보니까 계란을 맞으니까 그만 들어 앉아가 못 나오고. 어때 대통령 한 사람이 그 다음 할 일이 없는 어떻게 해? 최고학을 마쳤는데, 이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그만한 이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사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키를 바르게 잡아서 정리를 했다면 국제사회에다가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요런 하나도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돼서 이 나라는 어떻게? 교육이 좋아야지 그 나라가 발전을 해요. 그 교육이 없으면 어떤 한계로 해갖고 이 힘으로 크는 거는 한계에 가갖고 딱 부딪혀갖고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게 일본이고 유럽이고 전부 다 수돕됐잖아요. 잘 그래 잘나가고 승승장구하던 이 나라들이 수돕이 돼갖고 편법으로 운용을 하니까 이 사회가 지금 뒤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또 우리는 또 안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한 소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신패러다임, 유패러다임 얼마나 입으로는 캐서요. 신패러다임 왜 하나도 안 나오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논하고 풀어가야 될 때니까 근데 우리 육아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에 바르게 잘 요 경찰에서 잡으면 이 사회가 그걸 따라합니다. 경찰에서는 굉장히 그걸 하기가 쉽게 돼가 있어요. 알고 정확하게 두드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우리 경찰들의 체우를 우리는 뭔가 봉급을 많이 올려주기보다는 요런 점들의 곤란한 점이 생기는 걸 사회가 커버해주기 위해서 요런 거를 어디부터 실험을 해보자. 그럼 몇 군데만 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할 때 우리 경찰 가족에서도 지원할 사람은 지원한다든지 또 그런 것도 우리 경찰에게서 그 저기 저 또 연결된 우리 사회 단체가 많잖아요. 이런 데고 같이 협의를 해 갖고 그런 걸 하면 뒤를 좀 봐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채우를 좀 해 주면 되고. 같이 이제 동질성을 가지고 사회하고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회도 고맙고 사회는 또 우리 경찰들이 고맙고 뭐 이렇게 같이 가야 돼. 윈윈을 해 들어가는 그런 것들 또 개발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꺼낼 수 있을 거예요. 몇 군데만 딱 해보면 이게 성공을 한다. 너무 이게 좋다. 그러면 요새는 광고를 다 해주는 게 방송국이 해주잖아요. 와가지고 섬세하게 물어가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걸 갖다가 그 방송에서 해줘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날개를 달고 가는 거죠. 그런 거 하나 밑에서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장님한테 올리니까 청장님이 이제 어깨 힘 주지 이제 청와대 갖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해가 좀 돼요? 네.